90년대 최고의 미녀 스타이자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의 행보가 팬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심은아 그리고 또 고소영 씨 소식 자세한 이야기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심은아 씨와 또 고소영 씨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예, 아시다시피 두 사람은 1972년생 동갑내기인데요. 네. 90년대 전도연 씨와 더불어서 트로이카로 굉장한 이름을 날렸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전도연 씨 대신 이영애 씨와 고현정 씨를 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은아 씨와 고소영 씨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라이벌이자 당대 최고였던 두 사람인데요. 한동안 그렇게 인구에 회자되지 않다가 최근에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대사를 치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결혼과 남편의 선거였는데요. 네. 심은아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 지상욱 씨가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정치인의 아내로 내조의 길을 걸었고요. 고소영은 장동건과 결혼하면서 한국의 브랜젤리나 커플로 불리게 됐습니다. 네, 고소영 씨는 광고 등을 통해서 브라운과에서 종종 만나볼 수는 있었는데 심은아 씨는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은퇴를 한 만큼 참 만나보기가 어려웠던 스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이죠. 심은아 씨가 결혼과 동시에 은퇴하고 그 연예계에서는 그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동안 컴백설은 끊임없이 나돌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두 아이의 엄마로 전시회나 어린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가족적인 모습이 간간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뿐인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인터뷰도 기독교 잡지하고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상욱 후보가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선거 풍토상 아내 역시 유세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이 컸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상욱 씨가 선거에 출마한 이후에 또 심은아 씨한테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네. 하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예, 지난 4월입니다. 그 지상욱 후보 사무실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네. 이때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많은 취재진이 몰렸는데 끝까지 그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사무실 개소식에는 그 가족들이 모이기 마련인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관심을 쏟기보단 남편의 관심을 쏟기를 좀 바란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을 때도 결국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는데요. 선거 운동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남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뿐 출정식이나 거리 유세 등에서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스타성을 내세우진 않은 거죠. 결국 투표하는 날 남편과 함께 등장해 더욱 주목을 받았고요. 누구를 찍었냐는 질문을 이제 던지자 그럼 누굴 찍겠냐고 네. 대묻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에서 그 예전의 그 아름다움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요. 네. 개표 결과가 나올 때는 그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그런 존경심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네. 남편이 엄청난 일정을 소화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 테고 또 서로가 이제 나란히 어깨를 두드리면서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그 서로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뭐 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세월이 흘러도 참 청초한 모습 그대로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또 결혼을 기점으로 두 스타가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왔는데요. 심은아 씨가 결혼을 기점으로 은퇴를 하고 모습을 감췄다면 고소영 씨는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죠. 아무래도 상대가 다름 아닌 장동건 씨니까 그렇겠죠. 고소영 예. 씨는 바로 지난 5월 2일이죠. 서울 신라호텔에서 장동건 씨와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요.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릴 만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샀습니다. 이미 고소영 씨의 이제 임신 소식까지 알려진 터라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날 때까지 또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를 샀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 사회를 본 박중훈이 출연한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 VIP 시사회 또 나란히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죠. 네. 결혼을 한 이후에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두 사람이 조금 각기 다른 내조의 여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사람은 정치인의 아내, 한 사람은 또 톱스타의 아내가 됐죠. 하지만 예. 뭐 누군가의 아내가 됐다기보단 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과거부터 그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두 사람인지라 솔직히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두 사람은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90년대 숙희라는 드라마를 같이 한 인연도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모습이 조금 오늘과도 좀 인연이 된 것도 같은데요. 당시 심은아 씨는 이제 작은 숙희, 고소영 씨는 큰 숙희로 나와서 이름이 같은 여고 동창으로 상반된 삶을 사는 여주인공을 맡았는데요. 심은아 씨는
강원도 시골 출신으로서 그 재벌 아들이자 고소영의 오빠인 최동진을 유혹하는 사랑과 야망의 화신으로 출연을 했고요. 네. 고소영은 재벌 딸이지만 별장지기 아들 임주환을 좋아해 결혼해서 소박한 삶을 꿈꾸는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어쩌면 지금하고는 좀 반대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네. 또 당대 톱스타였던 만큼 최고 남자 스타들을 걸고 파트너로 해서 다양한 작품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던 그 심은아 씨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모습을 감추고 고소영은 한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점차 잊혀지는 듯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그랬던 두 사람이 동시에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는 게 참 기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동갑내기고요. 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두 사람의 패션 역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패션 스타일, 굉장히 상반된 스타일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심은아 씨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 당일날 투표하면서 이제 입었던 스타일이 또 그 장안의 화제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른바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라는 것인데요. 단아하면서도 멍품으로 이제 방점을 찍은 듯한 모습이랄까요. 이영희 씨가 결혼 후에 나타났을 때도 그 모습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청담동 며느리다, 그런 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고요. 네.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웨딩드레스부터 이제 공항에 나타났을 때 입었던 옷과 가방 등이 다 화제를 샀는데요. 각 상품 회사들이 줄기차게 그 해당 그 옷들이 뭐다, 뭐 이 브랜드가 어떤 것이다라고 예. 보도자료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지나친 스타 마케팅이 아니냐면 눈살을 찌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두 스타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 같네요. 앞으로 두 사람의 행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일단 심은아 씨는 연예계 은퇴한 사람이죠. 복귀설은 네. 끊이지 않고 놔두는데요. 본인은 엄마와 아내의 길을 걷겠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래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임신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현역 배우인 만큼 연기활동 재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시간이 흐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집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영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